벌써 5월달이래요. 와, 그럼이 그렇게 빨리 다가오나? 참으로 한 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부모사의 행자로 스님 되겠다고 한 것 같은데 벌써 제가 출가하고 48년이 돼버렸어요. 와, 빠르다. 아이고, 이렇게 짧게 한생 살 것을 왜 왔나? 나는 내 스스로에게 물어요. 지오, 너가 이 짧은 세상에 왜 왔나? 좀 길어야 되는데. 길어도 100년, 200년이 아니고 1000년은 살아야지. 동방사기는 300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도교 수행한 사람도 3000년은 산다는데 불교 수행하는 스님이 3000년은커녕 100년도 못 살아. 예, 자, 오늘은 지장제일이기 때문에 자, 지장제일날 다른 스님들이 또 법문할 때는 또 법문하는 그게 있을 게니까 저는 지장경에 나타난 내용을 내가 지장 법문할 때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약사제일 때 제가 법문하는 그 내용의 요점을 그때 프렌트해가 드렸죠. 몇 분이 전화가 왔는데 프린트를 해갖고 요점을 해주니까 집에 왔어도 읽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집에 가서 거사님한테 오늘 우리 법문 드린 게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스님 법문할 때 법문의 요점을 우리한테 프린트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전화가 내가 받았어. 그래서 오늘은 아 그럼 요점을 적어가지고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래가 해드렸는데 다 받았죠? 그거 안 해드리는 것보다 해드리는 것이 괜찮겠죠? 예, 거기 이제 그렇게 그렇게 모아지면은 나중에 지장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모든 경전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현존해가 있는 것이 해인사 팔만대장경 이렇게 하는데 그 팔만대장경 그것만이 아니고 더 많은데 더 많은 것을 다 해놓지 아니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 해인사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거 전에 있었던 속장경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몽고 조거의 침입에 의해서 소실이 되어버리고 지금은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고려시대 때 판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의 해인사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 해주신 우리 부처님한테 고맙다고 부처님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자, 합장하시고 자, 열행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예, 합장 내리시고 예, 부처님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그 공덕과 상호와 덕망에 대한 이름을 열 가지로 경전에 나타나 있는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해 주신 그 공덕, 당신에게 그 공덕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지금 부처님의 이름 열 가지의 내용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렇게 불른 그 이름을 들으신 분은 깨달음의 진리를 우들에게 전해주었던 부처님이라. 그러면 그 부처님을 불렀기 때문에 부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법회를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눈에 왜 안 보입니까 하면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는 열리지 않아서 그럼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이 열린 수행한 사람이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인가 하면 보살의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오신 보살님이 해당이 되네. 나는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보살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능엄경에 법문하신 부분을 보면은 그 계단이 52계단이 있는데 그 52계단 중에서 40계단까지 깨달았다고 해서 눈으로 볼 수는 없고 40계단 그거 위에 41계단부터 52계단까지 12계단의 경지를 깨달은 그 경지, 그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경지냐 하면은 십지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십지보살, 십지보살 하는 겁니다. 그 십지보살은 제1지에서부터 십지까지 그걸 전부 합해가 십지보살 하는데 어떤 분은 제1지는 아니고 마지막 제10지 거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내가 그래서요. 경전 한번 눈 닦고 더 봐라 내가 그랬어. 초지부터입니다. 거기가 바로 지의 경지야. 그 경지에 가면 다 보여요. 그 경지에 간 사람에게 법문을 해 주신 부처님의 법문의 내용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그 아래의 경지에게는 해 주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부처님이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법화경 경지의 법문을 하실 때 십지, 제1지의 경지를 깨닫지 못한 부처님 제자들은 저기 무슨 말이가? 아무 뜻도 없네. 이러면서 부처님은 법문하시는데 그 법문하시는 석상에서 그 사람들은 에이 우리는 모르는 거 뭐 저는 말도 아닌 거 들을 필요도 없다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네. 나가버린 사람들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만 남아있고
그 나머지 10대 제자들 다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사리불전자가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10대 제자 될 사람들이 아 사형이 다음에 부처님이 될 수기를 받으니까 우리가 참여해야지 해가지고 부처님 법문들으로 몰려왔어요. 그래 몰려와갖고 법문 부처님이 하시는데 저거들은 들어보니까 생전에 부처님한테 들어보지 못했던 법문이야. 왜 저희들한테는 법문을 해주시지 않고 사립을 큰 사양한테만 해줍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항의를 하니까 너희들은 아직 그걸 들어서 소화시킬 경지가 안 된다. 내 옆에 더 있으면서 더 수행하고 공부하면은 그걸 들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10대 제자에 그때부터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부처님 회상에서 법문 듣고 수기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설 할 때 그때 다른 제자들이 전부 수기를 받아가지고 다음 생에 너는 마음을 깨달아 부처가 되면서 어떤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걸 법화경에 쫙 이야기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장경에 나타나는 내용, 이제 이거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출가한 스님들은 부모를 떠나가지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부모하고는 관계 없다고 이렇게 하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몸뚱아리로는 누구의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느냐 그것부터 살펴보아라. 출가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여준 것이 바로 지장경의 법문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법문이 우리는 21일 동안 법문하신 화엄경이라고 하는데 그 화엄경 법문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은 어머니를 위해서 하신 법문입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길러주셨는데 얼마만큼? 일주일만 길러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난 시딸따하고는 인연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그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일주일 동안 길러주신 그것만 하더라도 하늘 땅보다도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지금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살펴보고 어디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법문하러 첫 번에 깨닫고 난 다음에 올라가신 것이 도리천이라. 그것이 바로 33천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을 들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부모를 위해서 법문하기 위해 부처님이 올라가신 천상의 법문이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초하루마다 우리가 여기에 법무사에서 무슨 법회를 합니까? 화엄 기도 살림 법회 이래가지고 하죠. 부처님께서 효성이 지극한 내용을 화엄경이라고 하는 걸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장경 이 법문도 바로 뭐냐? 제 첫 번째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그게 화엄경 법문하고 그 이후입니다. 아, 올라가셔서 법문하신 것이 도리천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장경도 도리천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이지만은 그 일주일 동안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다음의 시간이지만은 그거 외에 1년에 가까운 시간이 또 있어. 어디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어요. 자식이 부모와 제일 가깝게 제일 오랫동안 머무른 시기가 어느 시기냐? 이래 묻는다면 어느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 있는 10달 동안 그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그것까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저울세라 배고프면 배고플세라 아프면 아플세라 살펴주신 분이 누구였느냐? 어머니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왔다고 해서 부모 없이 들어간 것은 알거든요. 그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화엄경의 법문이다. 이렇게 꼭 아셔야 됩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이렇게 해야 됩니까? 대방광불화엄경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하신다. 대방광불화엄경 해야지 대방광불화엄경 하면은 그 사람은 화엄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대방광 불화엄경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왜 다른 데 가서 하지? 왜 하필이면 도리천으로 부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하느냐? 어머니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가신 세계가 있어. 그 세계가 바로 다른 세계가고 천상이라고 하는 세계인데 거기에는 작은 나라들이 몇 개가 있는 거 하면 33개의 나라가 있어. 그 3개의 나라 그 속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로 가셨어. 그래서 도리천으로 가서 법문하셨다고 하는 걸 지장법문 처음 제일 처음 한 번째 첫 번째 법문했을 때는 지장보살님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게 지장보살을 도와서 법회를 하고 있는 무독기왕과 이렇게 그게 대한 내용 지장보살이 지금 우리가 신행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지장보살은 부처님 여러 수천 년 전부터 몇 대의 지장보살로 화연을 해가 완 분이다. 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래 지장보살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제3대 지장보살님인데 1대 지장보살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화현으로 오신 분이 2대 지장보살님이고 2대 지장보살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3대째 오신 분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러면 이는 1대, 2대, 3대가 다른 분이냐? 아닙니다. 근본은 한 분입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하직하고 난 다음에 저 세상 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인연 맺었던 어머니, 아버지와 인연 맺었던 몸뚱아리는 두고 가는 겁니다. 또 이름도 두고 갑니다. 성도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두고 갔으니까 영은 가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는 노래 있죠. 영으로 가면은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겁니다. 나는 그 노래 말을 만드는 사람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 경지 안 가면 그렇게 노래 말이 나오지를 않아.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없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성도 모르는 나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불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그 이걸 반야신경에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급 이렇게 법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무생법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름만 달라요. 그걸 가르친 거야. 아. 그래서 1대 지장, 2대 지장, 3대 지장까지 첫 지장 법문할 때 제가 하고 두 번째 지장 법문할 때는 이제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도리천에 가서 법문을 했다 했습니다. 그럼 도리천에 법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니까 이 도리천에 법문했기 때문에 법문하는 그 장소에 법문하러 지장보살님의 화신이 한정없이 몰려옵니다. 어디에? 지옥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들었어. 누구의 명으로? 스가모니 부처님의 명으로 지장보살님의 화현이 지장 지옥의 화현으로 나타나서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법문을 해서 깨닫게 만들어. 그러면은 지장보살로 화현을 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 본신이 스가모니 부처님이라요.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은 이거는 여러 수천 명으로서 어디든지 간에 화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진리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님은 진리의 본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본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다면은 그걸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거기고 스가모니 부는 불이고 이름이 와 다릅니까? 다른 이유는 바로 광명 자체를 이름을 붙이자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거는 광명이에요. 광명이 바로 밝은 마음의 본자리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와의 인연을 맺어서 태어나서 공부해서 도를 깨달은 사람이 우리 인간 세상과 제일 가까운 역사에 나타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그분이 바로 태어날 때는 시달타라고 했지만은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어느 종족이냐 석가족의 종족이라 석가족의 종족 중에서 마음을 깨달아 기 때문에 성인이 됐어. 성자가 됐어. 부처님이 됐어.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석가 종족이기 때문에 석가고 몬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성인, 깨달은 분 그 뜻이 몬이라. 그래서 석가 몬입니다. 띵동땡. 이렇게 딱 아니까 명확하죠. 이기 이기고 저기 저기고 왜 이름이 다릅니까? 하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디에 그게 도리천에서 부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하고 도리천에 있는 모든 천상 인간들에게 법문하고 이렇게 법문을 하니까 그 법문하는 소식을 듣고 지옥에 지장보살로 화현을 해서 진짜 지옥의 지옥 중생들을 제도해서 마음을 깨닫게 하니까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지옥에서도 선정에 들어가고 지장보살들의 화신이 들어보니까 도리천에서 부처님이 스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해. 그럼 법문하는데 그 가자 해가지고 부처님 법문하는 도리천으로 나타나가 옵니다. 화현이기 때문에 나타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 오는 것을 유교에서는 뭐라고 글자를 써놨는가 하면 현이라고 써놨습니다. 현이라고 써놓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유교에서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분 이렇게 쫙 써가지고
평풍에 딱 꽂혀갖고 밥, 국, 반찬, 그 다음에 뭐 과자 떡 요렇게 딱 지나놓고 해차리 놓고 이제 제사 지낸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 돌아가신 분 거기에 우리가 절에서 말하면 위패락하지만은 유교에서는 그걸 지방이라고 하죠. 그래 서부친한데 거기에 뭐라고 제일 위에 글자가 있는지 압니까? 옳지. 아이고야 우리 현카시는 보살님한테 박수 한번 줍시다. 아이고 그 현자가 형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낳아갖고 길러주셔가지고 공부도 시켜주신 부모님을 돌아가시고 없지만은 오늘 그분이 돌아가신 그 살아계신 그 마지막 날을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눈앞에 아른거리고 나타나. 그 나타나는 그분을 지금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현자 하나로 표현해가지고 모셔놓은 거예요. 그게 현이라. 유교에는 그렇게 현자를 쓰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화현이라고 하고 화신이라고 그런다. 요 말입니다. 자, 요거 이야기하다가 보면 또 이런 이야기 또 해주고 싶고 저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시간이 그만하고 지호야 내려가거라. 이 카기 때문에 내가 요걸 쫙 썼습니다. 자, 프린트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은 지옥에서 분신하셨던 지장보살이 함께 와서 도리천궁에 운집하였다. 됐죠? 분신은 누가 지장보살로 화현을 했는가 하면 释迦牟니 부처님의 본신이 화현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예. 도를 깨달으면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잡으면 물질은 잡으면 잡히는 물건의 감촉이 있는데 화현은 잡아도 감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수 있는 경지가 십지 경지를 수행한 그분들에게만 나타나 볼 수가 있고 대화할 수 있다. 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서 이제 전부 다 법문 듣고 누구에게? 释迦牟니 부처님께서 화현을 해갖고 나투어가지고 지장보살의 모습으로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들을 일깨워주고 그 지옥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해갖고 했네. 그분이 지옥에서 법문을 해가지고 모든 지옥 고통받는 중생들을 마음을 깨닫게 해놓으니까 아이고 도리천에서 释가모니 부처님이 법문하니까 우리도 가자 하고 놈아 줄로 서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걸 갖다가 지장경에는 뭐냐 땅에서 솟아난다 이랬습니다. 왜? 우리 중생들은 지옥이라 하면 땅속 깊이 거기에 죄를 지어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죠. 그래 이야기하죠. 죄진 사람이 허공에도 있어요. 어디든 다 있어요. 결국에는 땅 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지자라고 써가지고 지장 요래서 났습니다. 요것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장이라고 하는 그 뜻의 두 가지의 개념을 첫 지장보살 법문할 때 제가 첫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열의 실력으로 해탈을 얻게 하여 열의 실력으로 가기 전에 스가모니 부처님의 실력의 힘으로 요 말입니다. 해탈을 얻게 하여 지옥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업도로부터 벗어난 이가 천만억이다. 업도라 하는 것은 내가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죄 때문에 업도 그 업달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지옥이다. 요 말입니다. 지옥에서 나옵니다. 이제 자. 이들이 앞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니 향으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부처님이 법문하신다고 계시니까 도리천에 와서 이 지옥 고통받던 사람이 벌써 이제 지장보살의 법문을 듣고 다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지옥을 벗어나게 돼갖고 도리천에 온 거예요. 자, 지옥에서 도리천 오기 쉽다 쉽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걸 우리에게 지장보살을 화현으로 내세워가지고 부처님께서, 가문이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것이 지장경이라요. 우리가 지옥 가가지고 고통받다가도
법문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향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니 스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제 지옥에 있다가 올라와서 도리천에 왔습니다. 공양을 하니 모두가 치장보살의 교화로 아뉴다라 보리에서 불태전하니라. 요나 이제 다 부처님한테 공양을 이래 하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부처님에게 물으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치장보살님의 화현이 우리에게 법문을 해주셔갖고 우리가 그 법문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서 불태전을 얻었습니다. 이제 지옥에 빠지는 극이 없어지고 이 도리천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도리천에서 법문하고 계시는 스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가 많이 줄이고 요점만 딱딱 넣습니다. 예. 됐다. 그렇게 이들이 육도의 고통이 잠깐도 휴식이 없다가 그랬기네 지옥에 빠졌으니까 무간지옥에서는 고통받는다고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휴식이 없어. 우리는 휴식이라면 그냥 내가 이제 편안히 쉬는 거 이걸 갖다가 휴식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휴식을 뭐라고 하는 거 잠자는 걸 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 중국 사람들이 내가 좀 피곤하도 이래 싶다 싶으면 스님 그럽니다. 지어야 네 지금 필요한 것 같는데 필요하나 하면 내가 그런다. 아이 헐레이야 하면 아이고 무척 필요합니다. 필요하냐 하면 그 무척이라고 하나 더 붙여가지고 헐레이 하면은 무척 필요합니다. 가면 네 휴식 봐 이랍니다. 네 쉬어라 가면 가서 네 잠 좀 자거라 이 말이에요. 한문으로 휴식이라 하는 거나 잠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최고 최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 모르게 자는 것. 그것이 제일 편한 휴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휴식이 없다가 치장보살의 서원으로 과정을 얻었다. 지장보살 화현으로 나타나가 했는데 그 화현의 본불이 바로 누구냐면 스가모니 부처님이거든.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지장보살로 화현을 해가 와서 우리에게 법문을 해주는데 그 법문을 듣고 아, 이 지장보살의 본심불이 누구냐 이게 스가모니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결과를 깨달아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정득을 했습니다. 얻었다. 이미 도리천에 이르러 마음에 용약하고 인자 도리천에 딱 올라가 보이기는 아이고 지옥에 있을 때는 부처님 얼굴이 왜 생긴지도 몰랐는데 도리천에 오이기는 아이고 스가모니 부처님이 저래 생겼네 알아버렸다. 노보살님이 내 강원에 있을 때 그때 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이 지금까지 다니시다가 이제 50년 가까이 48년 전에부터 만났던 분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한 3, 4개월 전에 내 방에 지어 있나 이거 지팡이 짚고 허리 꼬부지고 왔길래 누구세요? 가기 누구라 가길래 아이고 왜 이래 늙었어? 그러니까 지어 스님 니도 늙었다. 행자 때 그때 어릴 때 보고 난 다음에는 뭐 니락한 있기네 그건 상관도 없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뜻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노보살이 왜 이리 늙었나 꼭 그라 있기네 니도 늙었다 이라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도리천에 와요. 부처님 얼굴 한번 보이기네 너무 기쁘고 좋아. 용약이라 하는 건 풀풀 뛰고 싶다 요 말입니다. 열애를 배웠고 눈을 잠시도 떼지 않았다. 열애를 보고 나기에 부처님 어디 가까 싶어서만 눈이 빠지도록 보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불자님들도 스님 얼굴 자세히 보려고 앞에 안 앉았습니까? 저 뒤에 앉으신 분은 시력이 좋은 분이고 맞죠? 그래요. 곧 수행하신 분 딱 내 눈에 사진 찍어가고 머리에 놓으면은 내 난죽에 임종할 때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이 그분이라. 아, 사진을 찍어놔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세존이 금색팔을 펴시어 모든 분신인 치장보살의 정수를 만지고 말했다. 아이고 그래 너희가 몇 명이나 되나 요래 물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천만 억이나 지금 왔습니다 요랬습니다. 지옥이 비었어 이제 지옥이 비고 나니까 이제 염라대왕은 먹을 거 없어가 배고파가지고 죽을 기라. 염라대왕이 죽고 나면 이제 지옥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제지도 지옥이었기 때문에 갈 때는 천상뿐이다. 도리청밖에 안 간다. 몰라 진짜인지. 내가 오타각세에서 그러니까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오타각세라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들 제도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집이 센 중생을 교화하여 마음을 조복하게 해서 삿됨을 버리고 바른대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10명의 하나 둘은 악섭을 숭상하느니라. 10명 중에 하나 둘은 가있기네. 8명은 그래도 내 말 듣고 억지로라도 따라오는데 하나 둘은 에이그 그거 들어가 뭐 알긴데 하고 말도 안 듣는다 요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하면서 지장보살 화현으로 대고 온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 화현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부처님도 곰이 있네요. 이칼 거야. 이거는 없어. 근자에는. 그러기에 내 석가모니 불이 10,000억으로 분신하여 널리 방편을 베푸노라. 10,000억으로 분신을 한 것이 바로 지옥 너희들을 제도해 주기 위해서 지장보살 10,000억을 분신을 했는데 분신된 게 바로 지옥에서 지장보살 법문 듣고 도리천에 와서 석가모니 나의 법문 들었고 완 너희 지장보살 너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의 분신이다. 요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이 그 자리에서는 여러 수천 수만 명을 분신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대로 분신할 수 있는 게 깨달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라도 한번 깨달아 가지고 부처 한번 돼 봅시다. 나도 그래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꿈을 꾸려고 생각을 하면 꿈이 안 꾸여. 그렇죠? 좋은 꿈 꾸다가 깼다. 깨고 난 다음에 좋은 꿈 그 결과가 없어가지고 그놈 꿈꾸려고 누워가지고 꿈꾸려고 꿈꾸려고 하는데도 꿈이 꾸입니까? 안 꾸이고 더 정신만 멜똥 멜똥 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혹은 영리한 근기가 있는 이는 들으면 바로 믿고 받아들인다 요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래 한다. 이 세상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신해가 깨달고 와가 있는 지장보살 화신한테. 그 다음에 혹은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은 성취한다. 또 내 말 듣고 지도 또 그래 한다. 그 다음에 혹은 암둔한 이는 암둔함이 있는 이는 오래도록 교화해야 기이한다. 한 분 해도 안 되고 두 분 해도 안 되고 세 분 해도 안 되고 몇 분 하느냐. 아마 99번 해도 안 되는데 100번 차이 되더라. 요래 되는 거래요. 그 다음에 혹은 업이 지중함이 있는 이는 공경심을 우러름을 내지 않더라. 아주 업이 두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이거 쓰가문이 불 지가 뭔데 하고 듣지도 않고 콧방귀 낑기고 간다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중생들이 각각 차별함으로 분신하여 제도에 해탈게 한다. 중생이 많다. 크게 나누면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근데 이건 사람 중에 태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개를 택하면 암캐도 있고 숙캐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있으면 비둘기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고 전부 다 우리가 동물 말도 못하긴 많다 이 말입니다. 제도하려고 하기에는 내가 바쁘다 바빠. 혹은 남자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암 순놈을 제도하려고 하니까 남자 몸 나타야 안 됩니까? 여자 앞에 여자 몸 나타가 하면 잘 꼬아 뭐 꼬아가 꼬시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여인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여자 앞에 드는 여인의 몸을 놔두고 이야기하면 잘합니다. 야 어디 기도처 좋다는데 그게 나 기도 갈라고 하는데 니 안 갈래? 니도 어려운 게 뭐 있잖아. 같이 가자. 나도 갈게. 갈게. 깨. 깨. 끼리끼리 해야만이 잘 통하는 기라 이 내용이라. 그 다음에 철용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를 날리게 하는 용의 몸을 놔두어가지고 이끌어가기도 하고 용은 뭐냐 뱀의 대장이기 때문에 용이 나타나면 뱀이 따라오느라 하면 뱀 전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요런 내용이라 얼마나 재미나?
그 다음에 신령, 정령, 귀령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몸이 버리버리고 영가가 된 영가의 몸을 나타내기가 또 부처님이 그걸 제도로 한다, 요 말입니다. 요게 신령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가가 되는데, 영가가 세 종류로 됩니다. 세 종류로. 뭐냐?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된 분이 돌아가시면, 이 영은 신령이라고 합니다. 그래, 신령님한테 빌어갖고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다 되죠? 애기 못 낳을 때 애기 놔둘라고 누구한테 빕니까? 그렇죠. 나는 그것과 빌어본 적은 없어. 안 오려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령이라 하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은 것까지 못 갖고 그런데 지옥에 떨어질 정도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요래되는 중간의 영은 그걸 정령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냥 죽고 나면 이거는 갈 길도 모르고 헤매고 뭐 하는 거 깜깜한 영은 영은 귀령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부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는 우리 귀신 하는 건 알죠. 귀는 귀령이고 신은 신령입니다. 정령이라 하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까랗게 준다. 자 몸을 나타내가지고 영가도 부처님은 제대로 한다 요 말입니다. 안 졸리죠? 예. 졸리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산, 숲을, 냇물, 평원, 하천, 못, 샘, 우물을 놔두어서 이 말이다. 이런 것도 산으로 놔두기도 한다. 왜 산으로 놔두느냐? 짐승들이 산에 숨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몸을 화현으로 산을 놔두어주기도 한다. 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수풀을 놔둬줘야만이 짐승들이 숨지 또 소나 말이나 풀을 뜯어먹고 자기 양식을 뜯어먹고 살지 그 다음에 냇물 물을 놔둬주면은 이 물을 사람도 물을 먹어야 살지 물 안 먹으면 일주일만 안 먹어보십시오 어디 갑니까? 저 세상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평원 가는 겁니다 자 풀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소나 말이나 짐승들 거기에 풀어놓으면 하나 그거 뜯어먹으면서 저거 밥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서 저 멋대로 뛰어놀죠. 똥 싸고 오줌 싸고 했는데 그 놈이 또 풀이 지가 먹고 또 크면 하나 또 이거 소나 말은 또 그 지가 똥 싸가 해놓고 그 갖고 그 나오는 그 풀 뜯어먹는 게 소나 말이다. 돌고 도는 거라. 자, 그 다음에 하천, 못, 샘, 우물을 놔두어서 사람에게 이익하게 하여 모두 해탈하게 한다. 사람만 이익하게 하는 게고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필요한 대로 너희들이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화연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화연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리 뜯어먹어도 상관이 없고 아무리 욕을 해도 상관이 없다. 돌아가신 부모님, 에이구 살아생전에 날 갖다가 좀 잘 키워주지, 잘 안 키워주고, 이래가 돌아가시가지고, 에이, 익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쪽에 지방성 넣고 현고 써놨는데, 현자 거기에서 막 욕을 한다고 해서, 그 현자가 입이 삐죽하면서 내가 이놈은 언제 니한테 그랬더니 했고, 그 갑디가 안 가잖아. 자, 그 다음에, 혹은 제석천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천상의 몸을 놔두기도 하기도 하고, 범천왕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절륜왕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사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그, 이번에 이제, 그사의 몸을 놔두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 갈라고 하기에 상대가 없어. 오락한 데는 전부 다 두 번째 장가 가는 사람만 나타나고, 첫 번째 갈락하 알라 아주 신비는 없다. 신비랑이란 게 있어. 신비랑. 신비랑이 뭐예요? 얼지 신랑이야. 아이고. 두 번째 갈라고 하는 상 그거는 뭐라고 하는 거 알아요? 이거는 구랑이라고 그래요. 구랑. 구제품이라고. 나를 구제해 준다고. 구제품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구랑. 새로 처음 가는 거는 신랑.
그래 신랑은 신빙이랑 그 다음에 그거는 구랑은 구제품랑 그런 거 보니까 진짜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던 신랑감이 내 눈앞에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내가 네 시집 갈 수 있는 사람 이끌어줄 수 있는 신랑이 있는데 그분을 내가 네한테 소개해주마. 그 꿈에서도 좋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일어난다. 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라 걔가 따라가 있기는 어느 골목길로 골목길로 가니까 거기에 총각이 혼자 사는데 인사식이 있죠. 그래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꿈에 이렇게 했는데 꿈에 보인 그 길을 찾아가가지고 가니까 오막살이 집에 하나 있어.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고기 잡는 어부인데 총각이라 그래 물으니까 당신이 총각이요 안 총각이요 물으니까 총각이라고 그래. 그래 꿈에 이야기해 주는 거하고 비슷하거든. 길도 같거든. 그래가 잘 살았다 하는 옛날에 이야기가 있어. 영어는 경에는 없어. 자 그래 그사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국왕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천자를 보좌하는 몸을 놔두기도 하고 관속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관속이라고 하긴 누가 가더라 죽어가지고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가긴 아이고 벼슬아치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과 성문 아라한 벽지불 보살의 몸을 놔두어서 교화하여 제도함으로써 부처님의 몸으로 홀로 놔둘 뿐만은 아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 스가모니라고 하는 몸만 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어떤 생명체를 제도하든지 간에 그 생명체에 맞게끔 몸을 나타내어가지고 이끌어준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대 지장보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나는 이 사바세계에서 이래도 한다. 그러니까 지장보살 화연으로 되는 너희들이 내 말 들어라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는 치오야 이라고 이야기 아닙니다. 치오 주인공아 이랍니다. 그렇죠? 치오 주인공이 내 마음이거든요. 그래 몸뚱아리 된 거 요거는 치오라 지금. 치오 내가 치오 주인공아께 이야기하노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야기한대. 내 마음 너가 잘 들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 지장보살은 이제 지장보살에게 이제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연 나타난. 내 스가모니 불이 여러 세월 동안에 고생하면서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을 해탈시킨 것을 관하되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야기한 여러 사람 위에 이야기한 게 있는데 네가 이걸 듣고 자세히 네가 네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더듬어 보아라. 조복같이 못한 자가 있어서 업을 따라서 과보를 받게 된다. 내 법문 듣고 이렇게 행동 안 하면은 나 지 과보 그거 다 받고 지옥에서 죽을 뭐를 삽니까? 뭐를 사요? 똥을 사지. 죽을 똥을 사고 나올라고 해도 못 나온다 요 말이다. 자 만약 악도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을 때에 그대는 내가 도리천궁에서 부촉한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 중생으로 하여금 미륵불이 출세하며 중생을 모두 해탈하게 하여 영원히 모두 고통을 떠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만나게 지장보살 네가 내가 법문한 거 이걸 갖다 잊지 말고 그 죄짓고 어려운데 처해 있는 모든 중생을 이끌어 주어라. 이렇게 부처님이 지장보살 화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은 지장보살 수천 명의 화연이 여기에서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가. 이때 분신인 지장보살이 한 몸으로 회복하여 울면서 부처님에게 말씀드렸다. 여러 수천 명의 지장보살이 전부 다 딱 모여가지고 한 명의 지장보살로 나타나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의 몸이 여러 수천 명의 몸이 모여갖고 하나가 됐다. 요 말입니다. 이해되죠? 예. 재미가 기똥차죠? 예. 자.
대개 울면서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이때 분신인 지장보살이 한 몸으로 회복하여 울면서 부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옳은 지장보살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합창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변해진 겁니다. 여기 화현이에요. 오랜 세월로부터 몸으로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불가사의한 실력을 얻어서 부처님의 힘을 얻어서요 말입니다. 대지혜를 갖추었으니 그래서 내가 지장보살로서 이렇게 모든 중생을 교화할 수 있게 됐다. 저의 분신이 항하사 세계에 두루 가득합니다. 왜 가득하냐? 부처님의 위실력의 힘으로 내 한 몸의 지장보살이 분신을 하면 여러 수천 명이 되어버립니다. 한 세계마다 몸을 화현하고 나타냅니다. 사람을 제도에 귀삼복게 하여 공경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화현하는 지장보살에게 내가 명을 내리겠습니다. 나고 죽는 고통을 떠나 열반나게 이르게 하되 불법 속에 부처님 법 속에서 착한 일에는 한 트럭이나 한 물방울이나 한 모래알이나 한 티끌만 하더라도 아무리 적더라도 제 지장보살이 그 사람을 갖다가 해탈하게 하여 큰 이익을 얻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에게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 서원을 바라는 겁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중생으로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질게. 지장보살인 내가 책임질게. 부처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장하고 장하도다. 내 서가모니 불이 그대의 기쁨을 내가 도와주리라. 어떻게? 뒤에서 위실력의 힘으로 지장보살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뒤에서 자꾸 밀어주마. 자식들이 어려울 때 어머니 아버지가 뒤에서 안 듯 모른 듯 도와주는 것 마찬가지로 지장보살이 되게 되겠다. 그대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로 오면서 큰 서원을 바라한 것을 성취하여 널리 제도함을 장차 마치고 바로 너는 마지막에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정득하리라. 네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되도록 내가 해주마.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에게 부처님께서 확답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꼭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경전에 있는 걸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뭘 인용했나? 중국 오나라 때 오나라 임금인 손권이 있었는데 이 손권이 사리를 불태우고 방망이로 막 내리친다. 내리쳐서 해도 사리는 변하고 부서지지 부서지는 바가 없었습니다 하는 게 여기 경전에 나옵니다. 경전에 나오는데 요 내용 나오는 대로 일이 일어난 일이 있어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갖다가 중국의 서적에서 뽑아가지고 여기 했습니다. 내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책을 다 봤기 때문에. 자, 오나라 저거 4년 가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연호가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연호입니다. 그렇죠? 그렇긴 저거 열어 놨습니다. 그렇긴 해. 여태 4년에 어디에 강거국이라고 하는데 이 강거국이 어디냐고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월남의 북부지방을 강거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역사책에 들어가 보니까 어이 성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이름이 외자라 회라 회. 회가 교화를 위하여 여러 지방을 다니다가 금강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달을 했어. 금강에 이르러서 거기에 항상 스님이 다니면서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다녀서 조그마한 불상을 바랑에 그리고 불상을 거기에 모셔놓고 불도를 행하니 이제 기도를 하니 요 말입니다. 기도를 하니 오나라 사람들이 처음 보고는 뭐라고 하냐? 아, 저 참 머리 깎고 먹물어 덮고 있고 가사 있고 있는 희한한 사람 하나가 요 말입니다. 그 말이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여 그것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은 공안이라는 거 있습니다. 뭐 이상한 게 좀 있다 싶고 이러면 무조건 공안한테 신고해가지고 옵니다. 나도 이제 기도한다고 중국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 공안이 이제 두 사람 와가지고, 니 어디서 왔느냐고, 니 총 날라이든 니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이 가글래, 나는 부처님 나라에 있다 했다, 포토구죠. 부처님 국에서 왔다. 그 부처님 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우주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공안에 붙들리 가가지고 그래 이제 거기에서 취조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상하다고 신고를 했다. 그래 신고를 하니까 저쪽에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기는 그것을 담당하는 관리가 그것을 왕에게 알리거늘 왕이 조서를 내려가서 그것을 물었다. 왕이 누구냐 하면 성건입니다. 왕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성녀 이제 회락관은 스님이 뭐라고 하냐. 여래께서 열반하신 지가 이미 1000년임에 1000년이 지났음에 신령스러운 뼈인 살이, 이걸 연골살이라고 합니다. 진지살입니다. 또 신비스러운 감흥이 장소가 없이 이 불상만 모셔놓고 기도만 하면 내 소원이 다 성취가 된다. 이렇게 인자 왕한테 이야기를 하긴 해. 왕이, 그래, 진짜냐? 이렇게 이제 왕이 말하였다. 그게 진짜냐? 예, 쩐더마? 이라거든. 예. 진짜냐? 이라면 이게 진짜다? 나 이라는 게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말하기는 뭐냐? 사리를 얻을 수 있으면 내가 말이야. 왕 내가 사리를 얻을 수 있으면 마땅히 그 사리를 모시는 탑을 내가 만들었겠다. 이라기네 그 성령인 회가 여가를 7일 동안만 좀 시간만 주면 내 7일 동안 불상 모셔놓고 기도하면은 부처님께서 사리를 갖다 줄 기다. 그러기네 또 이제 왕이 못 믿고 진짜나? 이렇게 한대. 그래 진짜다? 자 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아이고 12시도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스님한테 요것만 하도록 시간 돌라고 박수 한번 줘 보이소. 아이고 우리 부전스님이 왔는데 빨리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시식하고 뭐 하고 또 공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하려고 요거지 했는데도 시간이 이래 지나간다. 너무 재밌어가 그래 지나가지. 예. 스님 시간 여유 좀 주십시오. 가보세요. 예. 아이고 스님 주신대요. 자 집에 가가지고 요 종이 요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놔두고 요 놈이 다 달두로 읽으세요. 지장부패 할 때까지 내가 다 하나 해가지고 나오면 이게 난중에 자료가 돼가지고 좋습니다. 내 손자 손녀한테 이야기해줄 끌이가 생겨. 자 그래 이제 그 있기네 여기서 7일 동안 청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해 구하였으나 영이 없었다. 7일 돼도 소식이 없다. 사리가 어디가 버렸는지 불상이 안 발단해. 그러니까 이에 그러면 내가 그러면 본래 7일 안 되면은 7일을 3번 하면 된다. 그 왕한테 또 허락을 얻어가지고 이제 37일 합니다. 그러니까 21일 37일째 마지막 해가지고 37일 21일 마지막 때는 그날 어떻게 됐느냐.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에 이르러서 사리가 흑공에서 떨어져 닭이 그릇에 부딪히는 쇳소리의 소리가 높고 우렁차게 소리가 났다. 기분이 좋다. 이때는 박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닭이 자리에 딱 보니까 물질이 하나 들어가 있어. 빛이 나는 광명이 나는 물체 간에 생기는 자 사리라는 걸 스님은 인식을 하고 성녀인 해가 말하였다. 내가 원함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고 오지 그것 사리를 왕에게 진상을 하니 갖다 바치니 왕인 손근이 공경 대부와 더불어서 모여가 그 사리를 보고는 탄식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 경이로운 상사라. 참 좋은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나. 왕지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여 역사를 시켜서 그 사리를 방망이로 치게 했더니 그기네 막 힘센 장수를 불러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번 깨봐라고 이러니까 장수가 그냥 뭐 조그마한 몽둥이 하나가 하는 게 아니고 돌 하나가 하는 게 아니고 다디미 돌을 두 손으로 들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디미 돌이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다디미 돌을 갖고 번역을 한 거야. 그랬기네 그거는 하였더니 다디미 돌을 돌로 깨서나 됐죠 나오죠. 다디미 돌 무겁죠. 그놈을 장사가 들고 와야 내리치니까 깨지지 않고 광명이 여전히 본래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이라기네 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네. 그리하여 탑을 세우고 그 탑을 세우고 난 거기에 절을 하나 지었어.
절을 지었는데 절 이름이 근초사를 건립하여 근초사 그는 건 세울 건자 초 처음 절을 세웠다고 처음 초자입니다. 처음 세운 건립한 절 해갖고 근초사. 그렇기네 근초사라고 하기는 어떤 사람이 근초라고 하기는 말란 풀이가 이라더라. 성녀인 해로 하여금 그 근초사에 머물게 했다. 추지로 임멸했다. 하는 내용이 그렇게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 있는데 밑에 중국 오대산 역에 지정 우리가 저쪽에서 오대산에 사리를 모신 장본인이 바로 누군가면 이 부처님의 사리를 중국에서 모시고 하는 자장률사라고 하는 분이죠. 자장률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해가지고 그 닭이 물그릇에 기도를 한 공덕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짱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부처님 사리가 거기에 나타나가 사리 잔에 광명을 비추는 거야. 그 광명을 비추는 사리를 건져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오대보궁에 그 사리를 모셨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해 주려고 여기에 저거 왔는데 시간은 없고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면은 읽어봐도 이해되도록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장지에 오신 분들 너무나 복이 철철 넘치도록 내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다 지장경까지 열어해갖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지장 제일날 범어사 와서 기도한 이 공덕이 세세생생에 이어져서 영원히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 세상에 가더라도 그 공덕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호스님이 프린트해 드렸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오늘 지장 본문 마치겠습니다.